그하!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해결자입니다. 오늘 콘텐츠가 뭐냐? 제 편집자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. 푸아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오래된 민영님이라고 한솥밥 먹은 지가 꽤 됐죠? 예. 어떤 분이냐면 이걸 보여드리면 알 수도 있을 겁니다. 이 계정은 신입 편집자일 때 탐방을 했던 거죠.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죠. 카트 루나 서버였어요. 카트 루나 서버인데 루나 서버를 접었습니다. 리부트로 옮기셨어. 그 뒤로 이제 다 정리하시고 그 나온 메소를 나한테 지원해 주셨어. 월급 페이백 느낌으로. 리부트에서 새롭게 새 삶을 사는데 좀 다릅니다. 많이 달라요. 무려 헥사 스탯이 메인이 10입니다. 여러분.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기대값이 무려 조다리가 넘어갑니다. 야, 이게 딴시야! 리부트에서 10입니다. 무려 10! 말이 안 되죠. 자,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영입니다. 276 호영. 먼저 공손하게 받들어야 됩니다. 헥사 메인 스탯 10 님님님을 뵙겠습니다. 라고 외치면서 뵙겠습니다. 스탯. 와! 이게, 이봐, 말이,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야? 0100입니다, 무려. 와 진짜 갖고 싶다 이거. 이건 욕타임 바꿔 하자. 민영님한테 욕을 박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. 내가 허락할게 이거는. 본인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님이 그러시는데 극찬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유진님 헥사 스탯 9, 민영님 헥사 스탯 10, 사장인 세 글자 헥사 스탯 8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? 자, 그럼 아이템을 한번 봐볼까요? 아마 템스틴 꽤 잘할 거야. 왜 메이플도 오래 했고, 내가 만약에 템스틴 개같이 했다. 이거 못 먹어도 돼. 왜냐면 지금 벌써 나랑 같이 한솥밥 먹은 지 2년,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. 아, 맞다! 한 번! 루아도 갔다 왔어, 이 친구! 그건 형도 했잖아. 아, 그것도 맞긴 하지. 직업도 보니까 명운이 한솥밥이네. 자, 리부터 어웨이크닝입니다. 럭 21퍼. 어웨이 21퍼를 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이스터링은 24퍼 17성이네요 장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리는 3레벨 장착하고 있습니다. 무기는 어? 아 해방 중이네. 와 아이템 좋네. 18성에 이추의 보뎀에 보00 03퍼까지 글자님이 보조무기 보시면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. 이거 피팅 나올 것 같거든. 짠! 아 이게 뜬다고? 운이 좋은 캐릭인가? 심지어 블랙이야. 공격력 더 높은 거. 아 500억 쓰고 세 줄 안 뜨다가 처음 뜬 게 이거였다고? 아 우리 민영님 600만 원 쓰고 나 75% 떴어. 민영님 뭐 싸우자 된 거야 뭐야? 유니온 7300까지 찍어 놓으셨네요. 짠! 5394만이네.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컨텐츠 위해서 열심히 꾸역꾸역 모았습니다. 무려 250억을. 장비창에 웬 몽벨이 있네요. 강아 오늘 30% 할인 이벤트이기도 하고요. 이 몽벨을 또 득템하셨더라고요. 아 템창 여기서 보시면 아 오늘 컨텐츠 정해져 있나요? 야 오늘 스타포스 할 게 많은데? 몽벨에다가 아케인에다가 데브펜 지를 거고 토드형으로 두 개가 있고 에스텔라 지를 거 투알마 지르고 마이린 지르고 불빛과 큐브 250억으로 뭘 이렇게 많이 하려 그래? 2500억이었어 혹시? 아 대면요. 대면요. 큰 거 좋아요. 아 인정합니다. 몽벨 갑시다. 큰 거부터 가. 와 근데 몽벨 크잖아. 리부트는 진짜 크잖아. 이 마음 알거든. 아 근데 뭔가 재물을 바치고 싶긴 한데 뭔가 터트리고 하면 안 되나? 이거 터트리면 되지 뭐. 아야 이건 터트리면 안 돼요. 아 근데 200제라서 빨리는 금액이 장난 없긴 하다. 어우 잘못 눌렀어. 괜찮지? 아니야. 장착한 팀은 아니게 이거 만들면 되지. 이거 만들면 되지. 제발. 안돼. 그렇지. 한 번 더. 이들을 흠 끊기지 마. 흠 끊기지 말고 바로 실패. 제발. 아 맞춰봐. 그렇지. 이거지. 몽벨이 재물이었지만 바로 만들었고요. 마음은 아프지만
이제 미래에 또 먹게 될 거예요. 그쵸? 재물값부터 해서 재물값. 네. 견장 가자. 24%야. 그치? 아, 파방면 이거 돈 개빨리는데. 아, 파방 안 하긴 안 해. 어차피 터질 건데, 이렇게. 이걸 19성 만들고, 그 다음에 토드 하자는 거죠? 맞죠? 제발 하나만 더 맞추자. 핵사 12년에 뭐가 터지든 나 상관없어. 이미 그걸로 모든 걸 다. 이건 좀 아닌데. 마이링 가자, 마이링. 오늘 편집자 그냥 접게 만들고 일이 점렴하게 만들겠습니다. 아오! 스트레이트 너무 아깝고요. 못 맞추겠어 이건. 오케이! 들어가자! 그렇지! 바로! 좋아할 거 아니야, 리액션 아니야. 고! 아, 까비? 그렇지! 이거거든! 두 번째 20에서만 더 드립니다. 마일은 될 것 같았다니까. 느낌이 털마. 아, 못 마셔도 성공하면 돼. 뭐 하는 거지? 놀 줄 아는 놈인가? 아, 제발, 스트레이트. 아. 여러분, 우리 처음에 이걸 다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. 이걸 다 하는데요? 이거 마지막이에요. 그러니까. 떴냐? 3, 2, 1. 떴지? 떴냐? 빨리 돌려. 오케이. 매수 녹아요. 이거 그만하는 게 맞을 거. 10억 남았는데?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, 민용님. 끝낼 건 다 털고 끝내라고요? 어? 아! 어째 사냥하면 그만이라. 아! 소원 성취 성공. 복구는 될 수도 있잖아. 일단 하나미를 모르잖아. 어? 어! 복구 성공! 끝! 싹싹 긁어서 다 썼다 진짜. 1억 3천으로 진짜. 와, 결국은 이제 21성 우리 장갑하고 아케인 장갑 그리고 마이스터 링, 네, 이렇게 두 개를 맞춘 걸로 하면 될 것 같아. 아까 5200만에서 500만 올라갔네. 무려 최종 데미지 그냥 쩍쩍 올라갔지. 그러면은 이왕 들어왔으니까 편집자 계정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나갈 순 없잖아요. 리부트에서 뽑기 힘들다는 그 고슴 도치 제가 한 50개만 볼게요. 네, 나올 때까지 질러야 되는데 억까당하면은 100만원도 쓰고 막 그런데요. 아, 물론 이거 민현님 돈이에요. 난 까준다고. 방송용 깐다는 얘기야. 자, 가자. 도치가 나오라고, 도치! 자, 모자 나왔네요. 자, 무기, 야, 스라벨은 끝났어. 스라벨 세트 다 나왔어, 일단은. 이제 도치만 나오면 끝이야, 제발. 스라벨 모자 나왔고. 모자 또 떴고, 아니, 모자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스라벨 왜 이래? 아. 20개 더 갑니다. 가자! 도치야! 빼고 도차 여행. 샤이니 멜로디. 프라이빗 구두. 토끼 눈 사람. 멍멍이 텐트 의자. 자체 발광. 와! 리부트 이거 뜰 때까지 지려야 되는 거잖아. 라스트 2만원. 고! 스라벨 쓰레기 그만 뚫어! 뜰 때까지 질러주는 대글자 폼 미쳤다 드득. 아니 떼어야 돼 여기서 이제. 지발! 데니부트 팀? 토끼 눈사람? 토끼 눈사람? 그렇지!
예. 민영님도 종신 계약입니다. 항승 조치 오느라고 합니다. 와, 야, 뒤에다 매달았다. 에? 치륵보다 더 좋은 겁니까? 민영님이 그러네요. 몽벨은 티 안 나잖아. 크크. 이강하단. 자, 우리 민영님 만족하십니까? 10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우리 개전 탐방 너무 잘했고 이 영상은 당연히 민영님이 직접. 네. 고생했어요 민영님. 이제 가서 고슴도치 좀 즐겨보세요. 네.